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공시법 문제 특선으로 해서 100문제인데 총 이제 95문제예요. 지적은 45문제, 등기는 50문제에서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등기와 대장 관계, 이것은 우리 공시법의 전반적인 큰 구조를 물어보는 겁니다. 즉 이원적 공시 방법을 쓴다 했죠. 공시 방법이 즉 소관청이 남부가 있다 했죠. 여기에 대장이 있고 지적 공부 중에 대표적으로 대장이 있다 했어요. 등기법 관련해서는 그냥 대장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건축물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럼 등기소에 가면 뭐가 있다? 여기 등기부가 있다. 이렇게 부동산을 하는데 여기 등기부와 여기 대장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공시한다. 이걸 이원적 공시 방법. 즉 토지든 건물이든 어느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에 관한 내역을 공시한 방법이 먼저 대장에 등록을 해준다. 이때 어떤 걸 등록한다고 했어요? 사실관계인 부동산 표시, 그 다음에 소유자에 관한 부분을 등록하고, 그 다음에 사법부 소속의 등기소에 가면 이 등기부에도 표지부에 사실관계인 부동산 표시, 갑구나 을구에는 권리관계, 이것을 등기한다. 그래서 선등록 후 등기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등록 절차가 먼저 선행되고 그 다음에 등기 절차가 나중에 이어진다는 거예요. 건물 신축했다? 그럼 건물 사용승인 받으면 먼저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고, 자, 토지를 바다를 공유수면 매립해서 최초로 토지가 생겼다, 신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토지 대장을 만들게 돼요. 그럼 이걸 첨부해서 부동산 등기법에 가면 65조에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가 보존등기 신청이기 때문에 이 대장 등본을 첨부해서 보존등기 하면 여기 표지에 비해 그대로 부동산 표시를 옮겨 적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기부가 최초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소유권 보존등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자는 동일한 부동산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항목이 같으면 일치하고 있어야 된다. 즉 건물 면적이든 토지 면적이든 대장상 면적과 등기부 표지부의 면적이 일치해야 되고, 소유자가 누구인가, 이것도 등기부상 소유자와 대장상 소유자는 상호 부합하고 있어야 돼. 동일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 공시방법이 이원화돼서 이원적 공시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자, 이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인 부동산 표시는 항상 지적 소관청 시장군수청장이 이걸 조사해서 등록하게 하고 있어요. 자, 권리관계는 사법부 소속의 말단기관인 등기소에서 이걸 관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 법원 쪽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원적 공시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양자는 부합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 다른 기관에서 다른 공무원들이 다른 장부에 관리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나 일시적으로도 안 맞을 수가 있고 서로 부합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한쪽이 바뀌는 다른 쪽이 안 바뀐다든가 이런 시차가 있을 수도 있고 아예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사실관계 즉 부동산 표시인 대장을 기준, 여기가 기준이 됩니다. 기준. 권리관계는 등기부, 여기 기준이야. 자, 이게 부합하지 않으면 기준을 중심으로 상대를 바꾸는 겁니다. 즉 요 대장을 중심으로 여기 등기부 여기를 바꿔야 돼. 바꾸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부동산 표시를 바꾼다. 항상 바꾸는 변경이라고 한다 했죠. 변경. 근데 등기변 용어를 변경 등기, 즉 등기부를 바꿔서 일치시키면 되고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소유자 표시도 상호 부합하고 있는데 이게 서로 안 맞는 이런 현상이 생겼다면 어떨 것이냐, 이건 소유자는 등기부가 기준이니까 여기를 기준해서 상대를 바꾼다. 여기를 바꾼다. 여기를. 그래서 여기를 바꾸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소유자 표시를 바꾸는데 소유자 표시를 바꾼다. 바꾸는 건 다 변경이에요. 변경. 변경하는데 대장은 용어를 반드시 등록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변경 등록을 통해서 소유자 표시 변경 등록을 통해서 이것을 A로 바꿔줌으로써 다시 일치시키면 된다. 그래서 자, 이렇게 상호 부합해야 되는데 부합하지 아니할 때 부동산 표시는 어떻게 하느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통해서 일치시키면 되고 소유자 표시는 소유자 표시 변경 등록을 통해서 일치시킨다. 이 얘기는 등기부 기초로 대장을 바꿔서 일치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어떤 기본적인 상황에 다 변동이 생기면, 기준이 변동이 생기면 어떠냐, 즉 요 부동산 표시에 변동이 생겼다, 건물 증축했다든가 토지를 분할했다든가 지목을 변경했다든가 이런 기준이 바뀌었으면 기준부터 바뀌게 돼요. 우리가 이게 지적에서 배우는 토지 이동입니다.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정리하면 의무적으로 뭐합니까, 국가는 등기 촉탁한다 했지, 등기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신규 등록을 빼고 지적에서는 모두 다 등기 촉탁한다 했죠. 그 얘기는 요 등기부 즉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지역 소관청에서 해준다, 국가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부동산 등기법상도 소유권의 변동이 생기면, 즉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든가 이런 소유권 변동이 생기면 지체 없이 등기 완료 통지를 통해서 소관청에 있는 대장을 바꿔주도록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이원적 공시 방법을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에서 필연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토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보세요. 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일 때는 등기한 지체 없이 지적공고 소관청이나 건축물대장 소관청이 그 뜻을 통지해야 된다. 왜? 이쪽을 바꿨으니까 상대를 바꿔야 돼. 그러니까 지체 없이 이쪽을 통지해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지목 변경, 건물 구조 변경 같은 이러한 부동산 표시 변동이 생겼을 때 등기법상의 의무는 뭐냐? 특히 주의할 게 지적에선 지목은 토지 이동 사유 중 지목 변경 60일 이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에서 배우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목 변경이 지적에서 이 지적에서 이걸 이제 지적 파트 이걸 등기 파트라고 했을 때 지적에서 지목 변경 60일에 신청해야 된다. 그러면 지목은 뭐냐? 토지 표시란 말이죠. 그럼 등기부 어디 들어가냐? 표제부 들어가. 표제부에 들어가는데 등기법상은 이 표제부는 이원적 공시 방법에서 이 표제부를 대장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여기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1개월에 신청해야 된다. 의무가 있다. 그리고 위반해도 과태료 규정은 다 없어. 국가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든 건물든 지금은 과태료는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럼 지목 변경 60일 너무 잘못 알고 있으면 여기도 60일 착각한 경우가 있어. 이건 지적에서의 일이고 등기에서는 뭐다? 1개월. 어디로 가기 때문에? 표제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알겠어요? 1개월. 이런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상 소유자는 1개월 내 변경 등기 신청해야 되며 위반한 경우 현재 모두 과태료 규정 다 삭제됐습니다. 없습니다. 3번 등기부와 대장상 부동산 표시자. 부동산 표시는 뭐예요? 여기 사실관계가 대장과 등기부 안에 일치하지 않으면 어떠라고 했어요? 불일치한 경우 소유자는 뭘 기초로 한다? 대장을 기초로 어딜 받고? 등기부를 바꾸야지. 그래서 등기부상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즉 이걸 일치 켜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장의 등기 소유자가 변경된다는 등기부의 원인 이를 정리한 기준이 된다. 여기서 주의할 게 소유자가 변경된 날이 언제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이미 배웠다? 등기법에서. 자, 부동산 등기법에 가면 6조 1항 접수 시기 2항 효력 발생 시기. 자, 접수 시기에 대해서 등기는 언제 접수한 걸 본다? 신청 정보와 전산 정보 처리 중에 저장되면 접수된 걸 보는 것이고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는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 이 접수한 때. 접수한 때란 건 접수한 날을 의미합니다. 시간까지 체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소유자가 변경된 날은 등기를 마치면 등기 접수 일자 소유자 바뀌었어요. 등기부상 등기 접수 일자 소유자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걸 토대로 대장상 소유자가 변경된 날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4번 지문에 대장의 소유자 변경된 날. 이 날은 부동산 이 대장 이걸 대장의 소유자 변경된 날 이걸 토대로 해서 등기부 원인을 정리한 대장을 기준으로 등기 원인 일자를 정리하는 게 아니죠. 등기부의 등기 접수 일자를 기준으로 대장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게 바로 접수일자가 어떤 날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변경된 날이기 때문에 원인일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등기 원인일자는 등기부에 기록됩니다. 등기 원인 몇 월 며칠 매매라고 썼을 때 그게 원인일자야. 그러면 원인이 있다고 해서 권리변동이 생기느냐? 계약했다고 권리변동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법률행위 경우는 언제요? 계약만 가지고 안 되고 잔금조도 안 되고 어떻게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그게 구체적으로 등기 한 시점에 어떻게 된다?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 권리 변동이 생겼다라고 해준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접수 일자가 소유권 변동 일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5번 등기부 대장상 소유자 표시가 불일치한 게 소유자 표시는 권리 관계지. 권리 관계 불일치하면 어디를 기초한다? 등기부를 기초해서 등기부 소유자는 등기부를 기초해서 대장상 소유자 표시 변경 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원적 공시 방법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등기 종류 중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부기등기 문제인데 먼저 대상에 따른 분류는 표제부에 하는 등기냐 갑골부에 하는 등기냐를 나눈 것뿐이고 내용에 따른 분류부터 주의해야 됩니다. 내용 기입등기 세 가지 암결하겠죠. 보존 이전 설정 등기 세 가지 즉 새로운 사항을 등기부에 최초로 쓰는 등기입니다. 이 기입등기 뭐 관련이 있다 했지? 등기필 정보. 기입등기라면 뭘 만든다고?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야 돼. 새로운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변경 경정의 공통점마다 변경 경정은 일부 불일치는 공통인데 차이점은 변경 후발적 사유 경전 원시적 사유 이걸 기억하면 되고 말소 등기는 전부적 법입니다. 그 다음에 멸실 등인 부동산이 전부 멸실했을 때만 하는 등기입니다.
말소회복 등인 등기상의 전부터 일부가 부적법 말소를 때하는 등기며 멸실회복 등의 개념상은 등기부 등기기록이 전부 일부가 파손됐을 때 하는 등기가 멸실회복 등기인데 지금은 의미는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등기부 부분자를 가지고 등기부 다 전손화됐다 그랬지? 그래서 등기부를 다 전손화시키면서 이런 파손시에 대비해서 백업 파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냥 복구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멸실회복 등기처럼 과거에 복잡한 절차는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대법원장이 일정 기간 공고하고 이런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개념상은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식에 따른 분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또는 둘 다 가는 거예요. 이 얘기인데 원칙은 주등기입니다. 그래서 주등기로 하되 부기등기로 하는 것들을 주의해서 알아둬야 되고 둘 다 가는 것 다섯 가지를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주등기 중에 항상 소유권에 관한 건 당연히 따라가고 주로 두 가지입니다. 어떤 거? 멸실등기하고 말소등기. 항상 주등기. 그리고 멸실등기도 어디서 하는 거냐면 등기부 표지앱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지앱은 항상 주등기입니다. 권리와 무관하기 때문에. 부기등기는 각종 특약등기와 부기등기고 즉 환매특약, 공유물 불분할 특약, 권리소멸 특약 이런 것들은 다 부기등기로 해요. 특약상은 권리질권, 그 다음에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즉 명의자 주소나 이름 개명, 새로운 권리 변동이 안 생기고 주체의 표시만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은 항상 부기등기로 합니다. 그리고 거기 둘 다 가능한 것 다섯 가지 중에서 여러분 주의할 게 제일 많이 나온 게 권리 변경 경정이에요. 여러분 경정은 변경과 차이점이 원시적이냐 후발적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가 불일치하는 게 공통인데 권리 내용이 후발적 사유로 일부 불일치면 변경이고 그 다음 원시적 사유로 일부 불일치가 생겼으면 경정이다는 얘기예요. 이때 이해관계 승낙서 첨부되면 부기등기, 첨부 안 되면 주등기. 즉 이해관계 승낙서와 관련 있다. 이건 이제 문제 풀면서 제가 주의할 거 하나 더 설명드립니다. 저당권은 일반적으로 소유권 목적 저당권입니다. 자, 3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지상권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도 있다. 이것은 부기등기로 한다는 거예요. 말소회복 등기는 아까 위에서 얘기했듯이 등기상의 전부 일부가 부적법 말소일 때이기 때문에 전부 말소회복은 주등기요 일부 말소회복은 부기등기다. 그 다음에 가짜가 들어간 건 전부 다 둘 다 가는 거예요. 제일 많은 게 뭐예요? 가등기. 이 가로 들어간 거 처분 제한 등기 중 이 가등기나 처분 제한 등기 가압류나 처분금이 가처분 이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 이걸 처분 제한 등기라고 이렇게 처분 제한 등기다 이렇게 했을 때 가등기는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건 종속 변수에 불과해. 모든 건 본등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등기가 무엇에 따라 이게 결정돼요? 본등기가 주등기다. 그럼 가등기도 당연히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다. 그럼 가등기도 당연히 부기등기. 본등기가 갚고 한다. 가등기도 갚고. 본등기가 을고 한다. 가등기도 을고. 모든 건 누가 결정했어? 본등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상권 설정한다. 그러면 지상권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서 설정 등기는 주등기로 합니다. 어디 한다? 을구에.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소유권 갚겨야지 이전 등기 주등기. 소유권의 완성 다 주등기로 들어가. 이런 식으로 자 모든 결정을 본등기하기 때문에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가등기 형식을 물어보면 이건 본등기에 따라 결정하지만 일단 가등기가 되고 나면 가등기 이전 등기는 전부 다 이건 항상 부기등기로 해줘요. 가등기 이전 등기 부기등기로 한다. 가등기 자체 형식은 본등기 결정해서 그러나 가등기 이전은 부기등기로 해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같은 이 처분 제한 등기는 이것은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이건 부기등기예요. 예를 들어서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주등기 전세권 가압류 부기등기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네, 둘 다 가능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이제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다음 중 부기등기의 실행 등을 모두 찾아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응용해서 봅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여기 핵심은 근저당권이 아니라 뒤에 말소등기야. 아까 말소등기는 항상 뭐라고 했어요? 주등기밖에 안 돼. 이건 항상 주등기야. 대지권 등기 이 대지권 등기는 어디 하는 거냐? 표제부에 표제부 구분건물 등기 표제부 표제부의 등기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항상 주등기. 표제부는 항상 주등기입니다. 아, 비불 먼저 봤네. 니은 보세요. 권리질권 설정. 권리질권은 저당권 등기에 부기등기 형식으로 하게 되는 거. 항상 부기등기입니다. 등기명의 표시 변경. 역시 명의자 주체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주소나 이름을 개명했을 때 주소 변경, 이름 개명 이런 게 등기명의 표시 변경으로서 항상 부기등기합니다.
그 다음에 1번에 말소회복 등이 둘 다 되는데 앞에 전부 말소회복이야. 전부 말소회복은 주등기, 일부 말소회복은 부기등기니까 전부 말소회복은 주등기다. 가등기상 권리에 대한 가압류. 가등기, 일단 가등기 자체는 요 가등기 자체 본등기가 결정했지만 요 가등기가 되고 나면 요거의 이전이나 가등기를 목적으로 한 등기는 다 부기등기로 해줍니다. 그 다음 아까 대지권 등기 주등기라고 했죠. 그 다음 15번 이해관계는 없는 경우 권리변경, 이걸 주의해야 돼요. 권리변경 둘 다 가능하다 했는데 이렇게 권리변경, 항상 권리변경 경정 원칙이 뭐냐면 부기등기가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기등기가 원칙인데 문제는 이때 부기등기 하려고 봤더니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다. 이해관계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추라 했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고 양립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 그럼 이해관계가 있으면 승낙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있으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승낙서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그래서 요 말, 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없을 땐 주등기, 이해관계인 자체가 없다는 뭐야? 부기등기야. 요 말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 권리변경 뭐라고? 부기등기. 이해관계인 승낙이 없는 경우의 권리변경 뭐라고? 주등기야. 알겠어요? 자 다시 한번 이거 보세요. 권리변경 이해관계 없으면 뭐라고? 부기등기야. 이해관계 존재한다 그러면 둘 다 나눠지는데 승낙이 있냐면 달라져. 승낙이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니까 이해관계 승낙이 없다는 말과 이해관계 없다는 말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해관계 없는 경우는 뭐라고 한다고? 부기등기. 이해관계 존재하는데 승낙이 없어 그럼 뭐라고 한다? 주등기. 알았죠? 이거 차이점을 구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번은 이해관계인이 없으니까 부기등기로 한다. 전전세권 설정은 전세권자가 다시 전세권 설정하는 거니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했죠. 부기등기. 그 다음에 지읒번에 소유권에 대한 처분금리 가처분, 처분금리 가처분은 아까 뭐라 가처분, 이것은 둘 다 가능한데 대상이 뭐냐에 따라 달라진다 했지. 가압류 가처분은 소유권 목적이면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부기등기라고 했으니까 소유권을 목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주등기. 권리소멸 약정, 이건 뭐라고 할까? 특약상 환매 특약, 공임을 불분할 특약, 권리소멸 약정 다 특약등기야. 특약은 무조건 부기등기입니다. 특약은 무조건 부기등기. 그래서 자 부기등기로 하는 거, 거기 체크된 거 여섯 가지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3번 등기사항 문제는 이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걸 이걸 알아둬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같이 보려면 이걸 보는 게 낫고, 자 먼저 등기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등기사항은 29조 제2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왜 중요하냐? 등기법의 핵심이 등기사항이기 때문에. 즉 부동산 등기가 무엇인가 물어보면 등기사항을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기록하는 게 등기다는 거야. 그럼 등기사항을 기록해 등기야. 그럼 등기관이 등기부에 일기를 썼다 그럼 등기가 아니야. 등기관이 등기부에 그날의 수입 지출 상황을 적었다 등기가 아니야. 그럼 뭐야? 등기사항을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등기사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기사항이라는 것은 등기하기 위한 바로 내용물을 의미한다. 그래서 만약 등기사항이 아니라면, 등기사항이 아니라면 등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각하한다. 등기를 거절할 때는 반드시 이유를 대야 돼. 그래서 29조에 11가지 거절 사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29조의 이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2호 위반이 제일 중요하고 이거를 간과 잘못 보고 등기를 실행했다 하더라도 이 등기는 아무 효력이 없어. 그래서 당연무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등기관은 일정 절차를 통해서 직권으로 다 말소해버려요. 그리고 이해관계는 말소해달라고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 그래서 첫째 등기사항에서 출발했지만 이게 각하사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자 직권말소 문제와 연결됐다. 등기사항 문제는 각하사유 문제, 직권말소 문제와 직결된다. 그러면 등기사항을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개념까지 볼 필요 없고 물건과 권리 변동 중에 자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은 뭐냐? 부동산이지. 이 부동산은 뭐라고 했어요? 등기법상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의미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몇 가지가 있느냐? 여덟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그 다음에 권리질권, 그 다음에 채권담보권, 임차권, 이렇게 여덟 가지 권리가 있어요. 즉
모든 걸 다 등기하는 건 아니죠. 점유권이나 유치권, 질권 등기할 수 없죠. 네. 그 다음에 물권이 아닌 채권, 임차권이나 채권 남은 거 다 등기하죠. 등기하게 되면 이건 뭐 대항력을 취득한다 이런 특별한 효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등기할 수 있는 권리란 물권만 등기하는 것도 아니고 채권도 등기할 수 있고 물권 등에 앉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그다음 권리 변동 모습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변동은 총 6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6가지. 그래서 자 보존 등기부터 보존 등기 그 다음에 설정 이전 그 다음에 변경 처분 제한은 아까 얘기했듯이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 같은 거 소멸 권리가 없어진 말소나 부동산 자체가 없어진 멸실 같은 거 이렇게 6가지 권리 변동 모습 그래서 등기 여기서 전부 다 파생되는 거예요 즉 건물 신축했다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보조 등기합니다 건물 팔았어요 건물 소유권 이전하지 이전합니다 팔 때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설정하면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해버려요 돈을 갚았어 말소해버려 이런 등기가 계속 파생되는 거고 여기서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원인별로 보니까 원인별로 보면은 자 매매로 인한 이전이냐 증여로 인한 이전 이런 법률행위가 있고 이거 말고도 뭐 상속으로 인한 이전이냐 수용으로 인한 이전이냐 유증으로 인한 이전이냐 진정명 회복이냐 경매냐 이 원인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한 원인은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패턴이 이러한 기본적으로 부동산 물건 같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그리고 권리 변동 모습에 연결되면서 각종 등기가 파생되는 거다. 그러면 이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토지 또는 건물 나와서 토지는 사건의 목적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전제를 달았지. 따라서 사건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공유 수면화 토지 즉 갯벌 같은 거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할 건 하천부지는 어떠냐 하천법이 적용되는 하천부지는 등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용익권 등기는 못한다 지상, 지역, 전세, 임차권 등기는 못한다 했죠 이런 거 주의하시고 건물 요건을 갖추려면 외기분당성 외기분당성이라는 것은 지붕, 벽, 기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땅에 붙어있을 것 정착성 그 다음에 반영구성 시간적 지속성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어야 돼 용도성 이런 요건을 갖춰야 등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할 수 있는 건물 요건을 잘 살펴보고 외기분단성 중에서 지붕이 없다 어떤 거 지붕이 없다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옥외 풀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붕이 없죠 그 다음에 벽이 없다 어떤 거 주유소 캐노피라든가 또 이런 그 벽이 없는 물건들 다만 벽이 없지만 등기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예요 특별법에 따라 등기하는 개방형 축사 같은 거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토지에 정착되는데 붙어있질 않아 어떤 거 정착이 안 된 거 물 위에 떠 있거나 이동식 가옥이거나 바퀴가 달렸거나 컨테이너거나 이런 것들은 땅에 붙어 있지 않아요 건물 요건 갖추고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시간적 지속성 집은 집인데 하우스라고 가봤더니 비닐하우스야 바람 부는 거 다 찢어졌어 이런 거 등기할 수 없어 반영구성이 있어야 돼 또 하우스는 하우스인데 가봤더니 뭐냐 모델하우스야 모델이 사는 게 아니라 아무 사는 사람이 없어 보여주는 집이야 용도성 용도에 따라 살 수 있어야 되겠지 주거용 집이라면 이러한 요건을 갖췄을 때 등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준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패턴을 수업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참고로 보시는데 여기서 문제가 일부 전부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건물 전부 토지 전부 다 등기할 수 있어 근데 일부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부동산 일부 문제 그 다음에 어떤 거 권리 일부 문제 이것을 잘 판단합니다 이 권리 일부를 뭐라고 해서 이거 지분이라겠지 이게 상당히 많이 응용이 돼요 이게 왜 응용이 되냐 기본적으로 이걸 토대로 많은 게 파생되기 때문에 즉 부동산 특정 일부는 눈에 보인다 즉 토지 반쪽 오른쪽 절반 건물이 한 동 있는데 그 중에서 방 한 칸 눈에 보이지? 눈에 보여 안 보여? 이게 부동산 일부가 안 보이면 장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 뜨고서 자 오른쪽 이 토지 반쪽 보입니까? 안 보여 그럼 뭐예요? 장님 보이면 눈 뜬 사람이야 그 다음에 권리 일부 지분 자 여기 보세요 여기로 이게 이 개념이 쉬운 것 같지만 착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야 집이 있어 방이 두 개 있네 1번 방 2번 방 그러면 1번 방이 뭐냐 이건 부동산 일부 이건 A에게 소유권이 하나의 소유권이 있는데 이 소유권이 A가 다 가지고 있으면 단독 소유야 근데 A가 소유권을 하나를 가지고 해서 2분의 1 지분만 가지고 있어 B도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어 그럼 A, B 공유 부동산이라는 거야
지분이 합은 1이 됩니다. 부동산 하에 일물일권 이상 소유권이 몇 개 있어? 하나의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소유권을 나눠가지고 있어. 분량적으로 이걸 뭐라고? 권리 일부 지분이야. 지분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2분의 1 지분. 이게 보이는 사람은 제가 봐서 특수능력자. 일반인은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혼자만 보인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공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들이 보통 혼자만 본다고 하고 있어. 그러면 다른 일을 하셔야 돼. 그래서 부동산 일부는 눈에 보인다. 권리분 눈에 안 보여. 그럼 눈에 보이는 건 어떠냐?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권, 그 다음에 임차권 같은 특정 일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여. 어떻게 들어가 살 거야? 이 건물 이분의 지분에 들어가 살아봐라. 지분이 어떻게 생기는지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 안 보이지?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소유권이나 또는 저당권 이런 권리들은 부동산 특정 일부에 성립이 안 됩니다. 방 가만 이전해 주세요. 이런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은행에 돈을 빌리고 2억짜리 아파트인데 요 방한칸만 설정하고 1억만 담보 설정할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체의 가치를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동산 특정 일부의 소유권이나 저당권 성립할 수 없고 권리 일부는 자유롭게 이전하거나 설정 가능하다. 여기서 이전성을 전제로 해서 이전할 수 있어야 바로 뭐가 된다? 가등기도 되며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 경매 기입등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뭘 전제로 한다? 이전성을 전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가압류를 안 배웠다 그럼 소유권 이전이 돼야 가압류가 되는 거다. 그러면 방 한 칸만 가압류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거야. 부동산 일부니까.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를 해야 요 문제가 나와. 이게 뭐하고 연결된다? 합병 제한, 합필 제한 문제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합병, 합필 문제는 요 부동산 일부 문제와 연결됐다는 거예요. 일부에 성립이 될 수 있어야 합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내용들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요 지분에 관련돼서 지금 여기 지금 안 되는 걸 신청했어. 이런 거. 요 그럼 어디로 갈까? 전부 다 29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다. 각하해버려. 그러면 여기 지분과 관련해서 지분만 되는 거냐 아니면 전원명의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세 가지 기본적으로 암기하겠지? 어떤 거? 보존, 상속, 보상. 보존, 상속은 전원명의로만 되고 지분만 알 수가 없다. 자, 보존, 상속, 전원명의. 그 다음에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본등기는 이것은 지분만 되고 또 이게 안 돼. 요 그래서 여기서 안 되는 것을 신청하면 전부 다 어디로 간다? 29조 2호 2반 각하 등기하더라도 당연 무이등기. 그래서 자 이렇게 가등기에겐 본등기까지 해서 이 시험에 자주 나오고 이제 포괄 유증은 이건 둘 다 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일 건 없어요. 유증의 경우에 지분만 이전등기 할 수도 있고 전원명의 이전등기도 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이 시험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이걸 토대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3번 문제 보세요. 그리고 거기 이 4페이지에 프린트를 보면 거기 도표 다 정리해 놨죠. 거기 물권 변동과 등기 절차 문제에서 물권 변동을 물어보느냐 등기 절차를 물어보느냐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즉 여러분 처음 하는 사람 이거 포인트를 못 판단 잘못하면 엉뚱한 답을 찾는데 물권 변동을 물어보는 것은 등기해야 되느냐 등기 없이냐 즉 민법 187조에 따른 물권 변동이냐 186조에 따른 물권 변동이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고 등기 절차는 네 가지 어떤 거예요? 신청, 촉탁, 직권, 명령 이 중에 어디냐 이걸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속이나 수용은 민법 187조니까 등기 없이 물권 변동 등기 절차는 전부 다 단독 신청으로 갑니다. 유증은 포괄 유증은 등기 없이 특정 유증은 등기했을 때 물권 변동 등기 절차는 둘 다 공동 신청입니다. 경매는 등기 없이 물권 변동 등기 절차는 촉탁 등기입니다. 혼동 등기 없이 물권 변동 등기 절차는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소유권 포기 등기하여 물권 변동이 생기며 등기 절차는 공동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행 판결은 등기하여 물권 변동이 생기며 등기 절차는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형성 판결 중에 공유를 분할 판결은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기며 등기 절차는 각자 단독으로 등기 신청한다. 요 정도 내용을 구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 보세요. 독립하여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을 보기에서 골라라. 물건 중에서 조립식 패널 구조 건축물 이건 패널이랑 판넬 얘기입니다. 조립식으로 판넬 만들어서 뭐가 없어? 지붕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건물 요건을 못 갖췄다는 거야. 조적조 및 컨테이너 구조 슬레이트 지붕주택 이것은 컨테이너 주택은 등기 능력이 없지만 조적조 땅에 부착했다 즉 여기서 정착시켰다는 거야. 조적 그래서 이것은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됩니다. 외기분단성이 있기 때문에 땅에 붙어있고 그 다음에 호텔을 수송되고 해안가 해저면에 있는 안반의 앵커로 고정된 폐유주선 원래 바다 위에 떠 있는 유주선을 가공한
개조해서 호텔 만들어 놨어. 그럼 어떠냐? 이것은 외기분 단성이 있죠. 벽, 기둥, 지붕이 있어. 딱 외부와 차단이 돼 있지. 근데 뭐가 없다? 토지에 정착되지 않아 있어. 물 위에 떠 있어. 이런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다. 어디에서?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주유소 캐노페 이건 뭐가 없다고 했지? 벽이 없어. 옥의 풀장은 지붕이 없어. 건물 유공을 못 갖췄다는 겁니다.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 벽면과 지붕을 갖춘 유류 저장 탱크. 유류 저장 탱크는 이것은 토지에 붙어 있고 외기 분단성이 있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원유 수입에다가 저장하고 있어요. 한국에 가보면 엄청나게 큰 시설물들이 있지. 그 안에 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 그럼 지붕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 붙어 있어 안 붙어? 붙어 있어. 그래서 이런 것은 건물 유공을 다 갖췄다는 것이에요. 유류 저장 탱크. 그다음 벽이 없는 개방형 축사. 이 축사는 축사 원래는 벽이 없어서 건물 요건을 못 갖췄지만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법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겁니다. 물론 바닥면적 200제곱미터를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를 사육할 목적 소 가축 중에 소를 사육해야지 돼지 같은 거 안 돼요. 이런 경우 조건 하에서 개방축사는 등기능력을 인정해준 것이고 하천을 구성한 토지에 대해서 하천부지도 등기능력이 있다라고 해요. 다만 아까 뭐가 안 된다? 용익권 등기 못한다. 등기능력은 있지만 즉 소유권이나 저당권, 근저당권 다 설정할 수 있지만 용익권, 지상지역, 전세, 임차권 등기 못한다. 그 다음 부동산 일부에 대한 이전. 여기서 부동산 일부는 이전할 수 있다 없어? 여기서 부동산 일부는 이전할 수가 없지. 없어. 분할, 분필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권리 중에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권리니까 등기능력이 없어. 주위토지통행권 역시 관습법상 권리. 채권담보권 아까 여기 들어가 있죠. 채권담보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유치권 등기할 수 없죠. 농지대전세권 민법상 금지하고 있지. 저당권 채권의 근질권 지금 저당권부 채권의 근질권은 이 저당권 등기에 부기등기로 하면 된다는 거야. 이것은 권리질권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등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권리 변동 중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 지분만 상속. 아까 여기서 보세요. 상속에서 지분만 상속 등기 못한다고 얘기해줬죠. 이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유자 중 일부가 지분만 보등기 못한다 했지. 수인이 가등기권자 중 일부가 지분만 보등기 이건 허용된다 했죠. 포괄 수용자 중 일부가 지분만 이전등기 포괄 중은 둘 다 된다 했지. 지분만 이전할 수도 있고 전원이 전원명이 이전등기 둘 다 된다. 여기 요 밑에 맨 밑에 둘 다 되는 거 보관유증. 그래서 자 물건 중에 거기 체크된 거 조족조 컨테이너 구조 슬레이트 지붕주택 그 다음에 유류저장 탱크 개방형 축사 하천부지 그 다음에 권리 중에 채권담보권과 저당권 채권 근질권 그다음에 권리 변동 중에 거기 수인이 가등기권자 일부 지분만 본등기 보관유증의 경우에 수증자가 지분만 이전등기 둘 다 된다. 그래서 총 8개가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럼 등기 효력과 관련해서 이건 종국 등기. 여러분이 등기 효력이라고 했을 때는 자 등기 효력은 효력을 기준 나눴을 때 효력을 기준 나눴을 때 종국 등기 예비등기 나눴어. 이 예비등기 속에 뭐가 있다고 했냐면 가등기가 있다고 했을까요? 가등기 순위 보존적 효력 즉 장차 본등기를 할 그 순위를 미리 보존한 효력이 있다 있고 가등기 자체만에 의해서는 처분금지 효력이나 이런 게 없다 있어요. 그래서 가등기 하더라도 중간 처분등기가 가는 것이며 종국등기를 의미하는데 이 종국등기의 효력이 여섯 가지가 있어요. 물권 변동적 효력 대항적 효력 그 다음에 점유적 효력 점유적이라는 것은 취득시효기간을 단축시키는 효력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형식적 확정력 내지 후등기 저지력 그 다음에 순위 확정적 효력 그 다음에 추정적 효력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순위 확정적 효력과 추정적 효력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편입니다. 이게 요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종국등기 효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물권 변동적 효력 형식주의라는 걸 언급한 건 뭐냐 법률 행위나 물권 변동 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이게 바로 형식주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대항적 효력은 임차권이나 신탁 등기 같이 또 임의적 정보처럼 등기하면 제3자에 주장할 수 있는 거. 점유적 효력은 취득 시간 단축시키는 효력. 그다음에 후등기 저지역 내 형식적 확정력이라는 것은 자, 이미 무효화된 등기라도 말소하지 않으면 다른 등기를 수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대표적으로 전세권 등기가 효력이 상실됐다. 그러면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해야 다른 전세권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기준에 무효인 등이라도 말소하지 않으면 다른 얘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껍데기 효과라고 했던 걸 생각하셔야 돼. 순위 확정적 효력, 자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즉 예,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권리 순위는 등기 순서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중에 주등기는 동순별접, 같은 군 순위번호, 다른 군 접수번호. 여기 유일하게 법률에 다른 규정 하나 딱 있다 했지? 이게 뭐야?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록 중 해당구, 다음 뒤에 접수번호를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순위번호가 아니라 접수번호. 그 다음 추정적 효력과 관련해서 뭘 추정하느냐? 권리를 추정한다. 따라서 부동산 표시에 추정력이 없으며 종국 등기 아닌 가등기에 추정력이 없다. 추정력의 효과는 뭐다? 입증 책임 전환. 누가 입증한다? 부정하는 자, 상대방, 주장자, 원고 다 똑같은 말이라겠죠. 그래서 그 추정력에 관련된 말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특히 주의하시고. 자, 문제 4번 문제 봅니다. 등기 효력 중에서 틀린 걸 찾아야겠어요.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 효력은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 중에 저장된 때 발생한다. 아까 자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라겠어요?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 접수 시기는 언제라고? 신청 정보가 저장된 때 접수된 걸 본다 했지. 이 두 문제를 한 문제로 합성시킨 겁니다. 2번 대지권을 등기한 후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란 뜻의 부기 등기가 없으면 대지권에 대해서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대지권이란 것은 구분 건물에 가면 토지 건물 일체로 취급하는 겁니다. 원래 건물과 토지는 별개의 부동산인데 이게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이다 구분한 건물이 돼버리면 이 토지 관련된 권리 이걸 일체가 된 권리를 대지권이라고 해요. 이 대지권은 하나의 부동산처럼 취급해. 즉 일체로. 일체란 건 뭐예요? 분리처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과 실의 관계라 했죠. 건물을 바늘처럼 생각해라. 이 대지권은 실과 같다. 실을 바늘에 묶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바늘 가면 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만 따로 이전할 수 없거나 대지권만 따로 이전할 수 없고 건물만 따로 저당권 안 되고 대지권만 따로 저당권 설정할 수 없어. 이게 바로 분리처분 금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지권을 등기한 후 건물이 권리에 관한 등기는 자 대지권에 대해서 동일한 등기로 효력이 있다. 즉 건물 등기부에 저당권 설정하면 이 바늘 담보로 잡으면 이 실도 담보로 잡은 거야. 이 저당권 등기가 대지권에 미치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의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거야. 이게 구분 건물에 가면.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등기는 점유적 효력이 인정되지만 등기된 부동산에선 점유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부동산 등기에 점유적 효력이 있다. 이건 뭐야? 취득시기를 단축시키는 효력이 있다는 거야. 10년 먹고 들어간다 했지. 그런데 자 뭐는 없다고? 점유 추정 규정. 이건 적용하지 않는다. 왜 그렇다? 자 거기 보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권리를 뭐로 추정한다? 등기가 권리 추정하기 때문에 즉 동산의 공시 방법인 점유에 의해서 추정받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앞부분은 맞지만 뒷부분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지금 3번 지문 두 개 점유 인정되지 않는 거니까 맞는 거예요. 둘 다 점유 효력 인정되지만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 추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라고 했어요? 민법 200조 가면 점유 추정력이란 민법 200조 무슨 얘기지?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한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걸 추정한다. 점유적법 추정규정. 이것은 자 점유자가 점유물에 행사한 권리가 적법하게 보유한 걸 추정한다는. 그럼 점유란 건 뭐냐? 이건 동산의 공시 방법이다. 그럼 부동산은 뭐로 공시하느냐? 부동산 뭐로 공시한다고 해서 점유가 아니라 등기로 공시한다는 게. 어디에 추정을 받아? 등기 추정력에서 추정받기 때문에 민법 200조를 적용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지문처럼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 의해서 가등기는 뭐가 있다? 종국등기다 예비등기다. 가등기는 예비등기. 예비등기니까 뭐가 없어? 추정효력이 없어. 추정효력은 뭐 어떤 효력이 있기 때문에 종국등기 효력이기 때문에 이걸 가등기에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가등기가 나오면 추정된다는 말 붙이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왜? 예비등기이기 때문에. 전체 구조를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5번처럼 권리적법 추정은 등기 원인적법에 연유한 것이므로 등기 원인에도 당연히 적법 추정이 인정된다. 이것은 추정력이 미친 범위에 대한 판례의 태도. 권리적법, 절차적법, 원인적법 판례에 따르면 원인적법도 추정합니다. 왜 그렇다? 판례는 원인증명정보를 등기관이 심사했으니까 형식적이지만 심사했으니까 원인적법도 추정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
등기 유효권에 대해서는 두 가지, 형식적 유효권과 실체적 유효권을 모두 구별해야 되는데, 형식적 유효권은 등기가 존재해야 돼. 여기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등기가 불법 말소했으면 말소회복 등기가 되는데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등기는 뭐다?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 아니기 때문에 말소 회복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절차상 절대 지켜야 될 게 29조 제1호 관할 위반 등기, 2호 사건이 등기가 그것이 아닌데 여기 해당하면 무조건 무효가 돼버려. 그래서 1, 2호는 무조건 지켜야 돼. 그 다음에 중복 등기 아닐 것,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고, 실체 요건으로서 실체 관계가 존재한다. 즉 부동산이 존재하고 명의자가 존재하고 유효한 물권에게 있어야 된다. 등기와 실체는 상호 부합해야 되는데 객체가 안 맞거나 주체가 안 맞거나 권리 종류가 맞으면 다 무효가 돼버려요. 그런데 뭐만 따로 봤다? 양적 불일치. 양적 불일치는 뭐라고 했어요? 객체, 주체, 권리 종류 다 일치하는데 권리 양만 안 맞는다는 거야. 이때 어떻게 판단한다 했습니까? 양적 불일치 문제에서는 자 무슨 양과 물권 행위 양과 그 다음에 등기의 양 부합해야 돼. 이 등기는 뭐냐? 이건 외관, 옷에 해당돼. 외관 이것이 몸뚱이야. 몸 몸이 있으면 여기 맞는 옷을 입으라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실체 관계는 물권 행위가 있으면 일단 등기가 일치해야 돼. 자 당사간에 저당권 설정하기로 합의했어. 자 권리 종류, 객체, 그 다음에 주체 다 맞았어. 그런데 양이 물권적 합의는 1억만큼 했어. 근데 등기변 이게 2억 이렇게 등기됐네. 자 물권적 합의는 1억만큼 하기로 했어. 그럼 등기변 5천만 원 이렇게 등기 안 됐어. 그럼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즉 등기가 크거나 작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일치되는데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등기가 크거나 작거나 이런 얘기예요. 자 1번과 위에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나머지 다 충족했는데 양만 안 맞는데 어떤 양이 더 크다고? 등기 양만 더 큰 거야. 자 몸은 몸뚱이는 얼마? 이것만 1억만 원 몸을 가지고 있어. 그럼 이만한 1억만 원 몸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 어떤 옷을 입어야 해? 1억만 원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은 뽕을 잔뜩 집어넣어. 이것만큼 뽕을 집어넣어. 그럼 이 사람 이것만 한 사람이야? 외관은 옷은 이것만 한, 몸은 이것만한데 그럼 얼마큼 유효성을 인정한다는 거야? 이 몸뚱이만큼. 즉 일치하는 게 어디야? 물권의 양만큼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냥 거꾸로 쓰면 어떠냐? 이거 몸은 이것만한 사람인데 옷을 샀는데 이것만한 사람이 옷을 샀어. 그럼 옷은 몸을 다 덮으려고 입으려고 봤더니 입다 말았어. 그냥 입다 말. 이게 뭐야? 입어보니까 배꼽 가슴밖에 안 덮어. 이건 입으면 안 되는 거야. 자기 몸이 다 여기 없잖아. 드러났지.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일부가 없다. 일부 무효다. 일부 무효의 범위에 따라간다. 이거 일부 무효 범위란 건 뭐야? 민법 137조에 따라서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이것은 입으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말소하고 새로 설정하던가 해야지. 다만 요 단서가 뭐야? 요 무효분이 없더라도, 즉 요 분이 없더라도 나머지 분만, 요 분만 가지고 유효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거 난 그냥 입을래. 배꼽 뒤로. 그럼 입어라. 어떤 사람 난 창피해서 못 입어. 입지 만나.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쉽게 얘기하면 요게 등기양과 물권의 양 일치협을 따질 때 등기양이 더 크면 물권의 양만큼 유효하고 등기양이 작으면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일부 무효 법률에 따라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양적 불일치 문제를 얘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온 게 중간 생략 등기, 즉 원칙을 완화한 팔레이트도 대표적으로 중간 생략 등기는 이건 복, 이 사람들이 이제 복등기 이런 말 하는데 이 복등기는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 A가 B한테 팔고 B한테 C한테 팔았다. 이렇게 물권 변동이 생겼다면 이걸 공시하는 절차도 당연히 등기도 어떻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등기도 A로부터 B 앞으로 B에서 C 이렇게 넘어가야 이게 일치해야 실체관계를 반영하는데 등기를 보니까 이게 없어. 그냥 등기부는 아무것도 없고 직접 최초에서 최종 앞으로 이렇게 넘어갔어. 그럼 중간에 어디 갔냐? 없어졌다는 거야. 이걸 중간 생략 등기. 근데 중간을 반드시 가운데만 생각할 필요 없고 어느 한 곳에 맨 앞이든 중간이든 생략되면 다 생략 등기예요.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는 다 결론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머리가 빠져도 대머리, 가운데머리 빠져도 다 대머리 하겠지? 똑같이 빠진 건 똑같아요.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미등기전매를 금지하고 있어요. 이 금지 규정이 뭐라고 했어? 금지 규정은 단순한 단속 규정으로 해석한다는 거야. 단속 규정. 단속 규정을 해석한다는 것은 우위받는 행위 효력에 영향 안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판례는 합의만 있으면, 동의만 있으면 유효하고 합의가 없어도 이미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실체관계와 부합은 유효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의가 없었으면 이렇게 기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 기억하시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말하면 무조건 중간생략 등기는 다 무효입니다. 합의가 있어도 무효요, 실체관계와 부합에도 무효입니다.
등기 청구권은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합의가 있으면 중간자를 대위행사라. 그리고 이게 이제 중간 여기 생략을 중간 생략 등이라 그러지. 그런데 복등기는 뭐냐, 이렇게 두 번 등기하는데 두 걸 같이 넣었어. 동시 등기를 두 장 넣어서 등기를 두 번 해버렸어. 세금 다 냈지. 탈세한 게 없잖아요. 이런 건 뭐 말 금지사항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전매할 때 아파트 분양권 여러 번 전매했어. 처음부터 다 거래 신고하고 세금 다 내고 그랬어. 그럼 뭐 금지할 게 아니잖아. 그거는 중간에 등 신고를 안 넣는다, 빠뜨렸을 때 문제 되는 거지.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등기원인을 허위로 썼을 때, 즉 실체관계와 부합한 이유. 이것도 자 증여라면서 증여서를 낸다더라. 그러니까 그냥 매매라고 써가지고 등기했다. 그러면 원인을 사실과 다르게 썼지만 결론 뭐다? 실체관계 부합한 이유. 즉 증여한 사람은 목적물 수증자 앞으로 이전할 의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효등기 유형에 대해서 갑구나 을구에 대해서, 즉 저당권이나 담보가 등기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이용할 수 있다. 즉 이해관계인 제3자가 없어야 된다는 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표제부의 등기, 즉 멸실건물 등기 유형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허용하지 않습니다. 무효가 돼버려요. 왜?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자,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자, 5번 문제 봅니다. 등기 유효권 및 그 완화 중 옳은 걸 찾아봐라. 자, 기억을 보세요. 실체적 권리관계 소멸로 인해서 무효가 된 저당권 등기라도, 자 무효가 된 저당권이면 말소 등기를 해야 돼. 근데 말소등기 안고 있는 사이에 이해관계인 제3자가 있기 전에, 이런 얘기죠, 다른 채권 담보를 위해서 유용하여 합의했다면 등기는 유효하다. 아까 무효등기 유용 중에서 저당권 등기 유용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허용되는 것이고, 내연처럼 건물 멸실로 무효인 보존 등기라도 이해관계인 제3자 기전 신축 건물에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유효하다. 자, 멸실 건물 등기 유용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 동일성이 없다 했지. 표제의 등기는 이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갑수의 미등기 부동산 을임에서 을명으로 보존등기했다. 이걸 뭐라고 한다? 특히 모두 생략등기. 맨 앞의 보존등기 생략한 걸 모두 생략등기라고 하는데, 중간 생략등기 일종으로서 판례는 실체관계와 부합한 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1번, 갑 상속인이 자기 명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그 부동산을 양도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양수인 앞에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등기 효력이 없다. 자, 상속인이 자기 명의 이전을 하지 않고, 이걸 뭐야, 중간 생략 등기. 어느 한쪽이 생략돼 있어요. 이게 법률 행위든 법률 규정이든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상속 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래 얘기는 A가 사망했다. 그러면 여기 사망, B는 민법 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 취득했어. 그럼 이 부동산 C한테 처분했어. 이럴 때 등기는 실체관계 반영하니까, 자 A에서 물권이 B로 넘어갔고 B가 C한테 넘어간 거니까 A에서 B로 C로 이전등기 해줘야 맞는 건데 등기 어떻게 했다는 거야? 피상속인이 상대방 직접 등기해버렸다는, 이걸 생략한 거야. 등기는 뭐야 이거? 중간 생략등기. 똑같이 중간 생략등기 판례가 뭐라고 한다? 실체관계와 부합은 유효. 그 다음 부동산을 증여해서 미음번 담보 가등기권자는 그 담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가등기 순위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담보 가등기는 이 본래 이 가등기의 효력에다가 플러스 저당권의 기능을 추가시킨 거예요. 저당권의 기능이 뭡니까? 피담보 채권을 변제 안 되면 경매 청구하고 매각되면서 우선 변제 받고 채무자가 파산하면 별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저당권의 특징이에요. 이런 것들이 더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했으나 원인을 매매로 썼다. 이걸 원인을 허위로 썼어. 그럼 팔린 뭐다? 실체관계 부합 유일한 태도를 취한다 했지. 그 다음 10번 토지거래 허가금 토지에 관해서 중간 등기 합의하에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을 당사자라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는 유효하다. 토지거래 허가는 무조건 무효라고 했지. 허가구역 내에서는 어떤 편법을 써도 다 무효입니다. 실체관계 부합해도 무효, 그 다음에 합의가 있어도 무효.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A로부터 C 앞으로 매매를 한 것처럼 해서 허가를 받아서 등기했다 하더라도 다 무효입니다. 왜? 매매 계약마다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용 나오면 무조건 위반된 등기 다 무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